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심철수입니다. 자,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학이 이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거 그러니까 2020년도 출제 경향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시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출제 비중이 행정학 총론 파트에서 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서 다른 시험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지방직 시험 안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직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시험, 교육행정 시험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요거 서울시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방직이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출제 경향을 좀 살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부터 6편 행정 한류로는 적게 분량도 적고 해서 적게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 뭐 국가직 한 문제, 지방직 두 문제 그리고 군무원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지방행정론도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직 시험에서는 지방행정론 포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험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출제가 됩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이나 경찰 간부 시험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도 여러분 행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 여러분 비슷하게 그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도 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입니다. 그랬을 때 자, 그 시험 트렌드라고 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면 난이도가 시험마다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방직 시험 치고 나서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뭐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제가 걱정을 했었죠. 왜? 아, 행정학 쉽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오판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직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서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망쳤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이 항상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가정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당연히 여러분들 어렵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군무원 시험 이번에 갑자기 예고 없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문제 중에 정답 12가 붙을 수 있는 문제가 서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확정된 정답이 나와야 알겠지만 하여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거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죠.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역시 이런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절반 이상입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는 중요하죠. 그죠?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서 그렇게 출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요성은 뭐니 하는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도 기출문제가 있고 우리 OX 특강도 기출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바로 정부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 정부 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지막에는 법적 근거 이런 것과도 관련성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수험생들이 다 찾아보고 공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고 또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에 다루던 그런 법령 제도들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 그 출제 경향에 비춰봤을 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단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전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번 연도 2020년도에 그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총론 파트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다. 특히 군무원 시험 때문에 그 출제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났죠. 그 다음 원래부터 중요했던 정책론, 조직론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내용도 많죠. 그리고 인상정론 파트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명정론이나 지방행정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좀 적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부터 먼저 할까 또는 핵심적으로 중점을 공부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정도를 좀 더 먼저 하고 나머지는 약간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다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시험 준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 출제 경향이 저렇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뭐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 아주 많이 중요하겠고요. 공부의 출발점이겠죠. 그리고 기본 이론 학생들 중에는 뭐 특이한 거 지엽적인 그런 것들에 처음부터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죠. 남들이 모르는 거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17문제 17문제를 맞추면 합격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자 17문제 맞추면 85점이죠. 모든 과목을 85점 이상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 그런 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 그냥 보편적으로 그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남들도 다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행정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덤비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중요하죠.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위주로.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건 다 이해를 하고 수업 듣고 또 책 보고 해서 이해를 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뭐 외우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 암기 이렇게 나눴을 때 비중으로 따지면 이해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80% 이상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암기할 것은 20%도 안 된다. 그런데 흔히 학생들 중에 거꾸로 생각해서 거꾸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외웁니다. 외워서 여러분들 자 시험장에 가서 결국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 거죠. 기억. 자, 기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문제 보기 1, 2, 3, 4가 있을 때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 보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속된 말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좀 부담을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 듣고 책 보고해서 이해하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외우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우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상호 이렇게 보완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장에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경향 몇 년 새에 여러분들 법령이나 제도 그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지 책에 있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 그런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특히 객관식 문제 우리 전부 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객관식 문제 중에도 특히 기출문제가 우선적이죠. 여러분들 일단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여력이 될 때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 행정학은 기출문제만 여러분들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거기서 그 내용도 알 수 있고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학습 방향도 여러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요성은 아주 많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 위주로 공부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런 거죠. 이해할 때 뭐를 이해하는데 행정학의 원리 그리고 핵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좀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책을 여러 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권화가 필요하죠. 단권화. 그죠?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정해서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그 책만 보면 여러분들 행정 전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뭐 다섯 권의 책을 각각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다섯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야지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 권의 책을 보면 여러분들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지. 뭐 저도 오랜 동안 수험생 했었고 여러분들 합격한 시험도 많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 공부했던 그래서 한 권의 책 다 모아놨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죠. 여기서 흩어진 지식은 별로 소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권화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커리큘럼 중에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들어야 될 수업이겠죠. 기본 이론. 그래서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행정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윤곽과 그런 중요 개념들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거 할 때 중요한 것이 또 이거죠. 원리와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뭐 약간 변형된 문제도 풀 수 있죠. 대응할 수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업 듣고 책을 보면서 자 우리 수업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5시간씩 8주 수업해서 40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시간 수업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과목의 중요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여러분들 체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행정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뭐 행정학을 전공해서 졸업했거나 아니면 지금 재학 중에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죠. 처음 공부해서 여러분들 초학자. 자, 초학자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공자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듣는 학생들이 행정학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진학했든 안 했든 또는 여러분들 행정학과를 갔든 안 갔든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그날 했던 수업 내용을 잘 여러분들 기억했는지 확인학습, OX로 확인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들어서 행정을 잘 이해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본 이론반 수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줌으로써 여러분들 뭐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니까 수강 대상은 이렇죠. 행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좀 공부를 했지만 전체적인 체계가 잘 안 잡힌다 그런 학생들, 행정의 전체적인 체계와 핵심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수험생들, 그리고 뭐 그거 시험 종류로 말하면 뭐 9급, 7급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군무원 시험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찰 성진,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 이런들에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듣고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들 듣게 되는 수업이 바로 심화 수업이죠. 심화 수업. 심화 수업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 이론 수강 후에 필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안 듣고 이 내용을 공부 안 하고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90점 이상 여러분들 90점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 듣는 수업이 바로 심화 이론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죠.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각 5시간씩 10시간입니다. 10시간 해서 8주 80시간 수업입니다. 아까 기본 이론반 수업보다 2배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행정 과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뭐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거 경찰 성진, 경찰 간부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제 가능한 전 범위 여러분들 행정 과목에서 여러분들 출제할 수 그런 모든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론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문제도 다룹니다. 문제도 다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기본반에서 했던 것들 생략이 아니라 기본 포함해서 심화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본반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좀 더 보태서 좀 더 풍겹게 깊이 있게 행정 과목에서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론에서 문제까지 좀 통합적인 그런 여러분들 강의가 심화 이론 쪽 22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득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 매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정 고득점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들 심화 수업 쪽 22 심화 수업에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두 달 만에 끝난다 그래서 2&2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거 심화이론을 수강하고자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필요한 수업이고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본 이론과 심화를 뭐 동시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험 종류로 말하면 이렇게 9급, 7급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 그리고 경찰 간부, 해경 간부, 그리고 경찰 승진, 소방 간부, 그리고 일부 공기업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공기업 시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수업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인데 여러분들 테마 단과가 또 있을 수 있죠. OX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서 하는 특강 그리고 또 요약 특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여러분들 테마 단과 중에서 기출 지문 분석 OX 특강이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OX 문제로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행정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 OX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 문제를 이렇죠. 여러분들 행정 관련 이론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리고 행정 관련 제도 내용으로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OX 형태로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 보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볼 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출 지문 분석 OX 특강 있습니다. 특히 기출되었던 지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OX 문제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는 그런 특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지문을 통해서 행정 핵심 내용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함정이 될 수 있는데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본서 내용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매주 진도일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 대상은 이렇죠. 핵심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 그리고 뭐 시험 종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모든 시험에 다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매년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여러분 적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특강 여러분들 비전 90 행정 쪽집게 핵심 단기 특강이 있습니다. 비전 90, 이 90은 여러분들 90% 이상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90% 이상. 물론 이것만 듣고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그런데 기본 이론, 심화반 이런 것들을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약 정리하는 그런 특강이죠. 우리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여러분들 행정 내용을 20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핵심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필수 예상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단원마다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연말에 또는 연초에 많이 개정되는 경우 있는데 그 개정되는 법령 제도 내용을 또 포함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쪽집게 핵심 단기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행정학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학을 여러분들 정리하고 싶을 때 듣는 수업입니다. 마지막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정리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근데 그게 힘들 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느껴질 때 범위를 줄여서 그지? 범위를 줄여서 이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수업이 바로 쪽집게 핵심 단기 특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요. 특히 지방직 시험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방직 적중, 여러분들, 지방직 적중, 파이널 또
파이널 체크, 핵심 단기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 OX 문제로 일단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이니까 지방행정론 파트가 중요해서 지방행정 파트는 이론도 같이 합니다. 함께 그죠? 좀 더 깊이 있게 거의 지방행정론에서 출제된 모든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론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들 행정 전체 전범위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OX 문제로 확인해보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행정 전 범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OX 문제로 정리하고요. 특히나 지방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행정론 파트를 이거는 이론을 함께한다. 병행해서 심화까지. 지방행정론 심화까지.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것이 교재가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보통 공부할 때 앞에서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지방직 시험에서는 지방행정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방행정 7편, 그 다음에 행정활류론, 재무행정론, 그리고 인상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책을 순서를 거꾸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내용도 열심히 보자. 그리고 특히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지방직 시험에서는요 뒤에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책으로 말하면 이권 내용이 중요한 거지. 지방행정론, 재무행정론, 그리고 인상행정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많이 높아서 매년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그렇죠. 지방직 시험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꼭 수강해야 될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그거 이론, 그죠? 이론은 주로 관련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여기 기출 문제부터 문제 풀이죠, 그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 능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문제 풀이 중에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최근 거의 뭐 10년 동안에 뭐 그 이상 되는 것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또 다시 출제될 만한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출 문제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이거는 단원별로 되어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단원별 교재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범위를 정해주고 학생들이 풀어오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해설 특강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뭐 정답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지문들의 내용이 왜 맞고 틀리는지를 명확히 그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매주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 전범위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강 대상은 이렇게 했죠. 기출문제 학습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고득점에 기초를 닦는 거다. 물론 기출문제를 다 한다고 뭐 100점 막 맞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한 80점 정도 넘기는 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바탕이 되어서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시험 종류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를 가지고는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랬는데 90점 이상 맞고 100점 맞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상문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 예상문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한 문제도 놓치지 말고 다 맞추도록 하자.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요 정도 하면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특이하게 출제되지 않는 한 그래서 예상문제를 다뤄보는 물론 여기도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했던 문제 그리고 또 좀 난이도 높았던 문제를 일부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문들의 내용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고 정답 근거를 명확히 해줍니다. 그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 중요 기출문제라든가 여러분들 고난이도 기출문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문제 풀이 과정이지만
역시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전범위 모의고사를 매주 시행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의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런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수험생 때 그랬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쳐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누구 말처럼 그죠?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또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동일한 수준, 동일한 형태니까 아주 익숙해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은 하루에 4시간 수업에서 1일 3회, 3번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치고 해설 특강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시험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인 모의고사로 실전에 적응하고 그리고 과목별로 시간 안배 훈련을 통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참고하셔서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시고 행정 시험에서 시험을 잘 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고 시험을 잘 쳐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